아시아에만 살아남은 사악한 붉은 용 3마리를 처단하자. 멸망 직전의 시진핑, 김정은과 문재양의 최후 발악을 본다.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은 다 같은 몰락의 위기에 있다. 시진핑은 남북한을 대문 앞 지키는 두 마리 사냥개로 써먹으려는 야욕을 벌이지 못해 유엔의 윤을 속여가며 북한을 돕다가 미국의 정보망에 걸려 결국 두 나라 간의 무역전쟁으로 비화됐다. 그 결과 중국의 경제가 흔들려 황제가 되기는커녕 실각의 위기에 있다. 북한 김정은이는 당연히 될 줄 알았던 미국의 좌파 리버럴 힐러리 낙선, 트럼프 당선이라는 사태에 경악했다. 놀란 가슴을 남해 종북 주사파 문재양 일당과 종북 세력 고전간첩까지 총동원하고 중국의 도움까지 받아 허위날조 중상모략으로 박근혜 정부를 전복한 후 괴뢰정권을 세우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실제로 촛불집회에 엄청난 숫자의 중국 오랑캐 유학생, 조선족, 조선족을 가장한 중국 간첩, 북한 간첩과 국내에 거주 중인 난파 간첩, 고전 간첩, 생기현 간첩까지 동원했다. 여기에 일본 살고 있는 북한 간첩 조청년까지 동원하여 동아시아 간첩 코민텔은 전체를 동원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목숨 걸고 그들의 악랄한 목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비핵화 강경 제재 정책을 고수하는 미국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여 폭격에 위한 김정은 참수 작전이 전개되지 않더라도 내란 혹은 폭동에 의해 자멸할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중국 오랑캐 시진핑은 그동안 북한 경제 제재 동참을 강력하게 요구한 미국에게 갖가지 이유를 대며 번번이 속이고 뒤로는 북한 돼지 김정은이를 지원했다. 무리하게 유엔 제재를 위법하면서 기름 등 전략물자와 핵개발 부품 등을 지원해왔지만 그 꼬리가 너무 길어 드디어 미국의 꼬리를 잡혔고 철퇴를 맞았다. 1단계로 무역전쟁, 즉 관세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 수출 물품에 1차 관세폭탄 10%를 안겼는데 중국 오랑캐들은 위안화 절상의 편법을 써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에 분노한 미국은 다시 8월 말 2차로 25% 관세폭탄을 질렀다. 드디어 중국 오랑캐도 25%의 관세는 대응할 능력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중국 내의 내부 동요는 심해졌고 부동산 거품도 빠지면서 폭망 직전까지 몰렸다. 종북 주사파 정권에 빌붙은 국내 어용 언론들은 중국의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상처를 입을 것이라 호도를 해대지만 황당무계하고 턱도 없는 소리다. 미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불변의 제1강국이다. 그뿐인가 미국은 세일가스의 개발로 에너지 즉 기름은 650년 간 자급 가능하고 당장이라도 얼마든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고 식량은 세계 식량 창고인 것이다. 한마디로 무역을 전혀 안 해도 생존의 문제가 없는 무역 의존도 10% 미만의 강국이다. 그러나 중국 오랑캐는 무역을 안으면 당장 기름조차 사올 수 없는 나라로 무역 없이는 생존이 절대 불가능한 나라인데 가장 많은 수출국이 미국인 것이다. 그뿐인가? 미국은 언제라도 유럽과 일본 등 경제대국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무한대다. 그러나 값싼 생필품 수출에 의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기반은 극히 취약하다. 미국과 맞짱을 뜨는 순간 외국 기업들의 철수와 증시 폭락으로 이어져 경제공황이 오는 구조이다. 상황이 이런데 중국 오랑캐 시진핑이는 중화중심 사상 망령의 파부터 생존의 길보다는 한국과 북한을 길들여 자신들의 집 지키는 똥개로 삼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남북한의 대응은 코미디에 가깝다. 북핵 개발의 기술 지원과 부품 조달을 해주고 석유와 식량 수입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김정은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자주 외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오랑캐 수출액의 27%를 사주는 당당한 대한민국은 중국 오랑캐들이 까불댄 사정 없이 수입선 다변화를 통하여 오랑캐들이 쩔쩔매고 굽신거릴 수밖에 없도록 오랑캐의 목줄을 단단히 줘야 할 위치인데 이런 막강한 대한민국이 문재양 종북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고는 스스로 오랑캐의 개가 되어 꼬리치고 끙끙대며 설설기고 있다. 지난번 방중 시 수행기자는 죽도록 두들겨 맞고 만찬도 오찬도 연회도 제대로 된 대접 한번 못 받고 상가집 개취급 받고 오랑캐 천민이나 먹는 꽈배기나 물어뜯고 혼밥이나 퍼먹으면서도
그저 오랑캐가 너무 좋고 황송해서인지 짖고 꼬리치고 끙끙대는 개를 연상시켜온 국민의 분통을 질렀다. 그러나 미국이 손을 보고 있는 통에 중국 오랑캐들은 지금 남북한의 주인노를 포기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냐 아니면 악착같이 북한을 끼고 돌며 미국의 끝까지 대항하다가 경제가 폭망하여 파탄나고 주변 국가들과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리다가 진나라 멸망 이후에 5호 16국으로 쪼개져 수백 년간 혼란의 늪에 빠져 헤매야만 하는 만국이 될지 결정해야 할 판국이다. 중국만 믿고 미국을 농락하려던 북한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 후 은밀히 추진해 오던 핵미사일 기지가 들통났다. 이제 750만 민족 살인마 3대의 세습돼지 김정은이는 제재와 압박이 더욱 심해져 군인들을 먹일 식량조차 바닥난 상태이다. 중국 경제가 무너져서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 도와줄 처지가 못 되면 김정은이는 그나마 관리하던 군부를 지원할 능력이 없어지면 북한 군인에 의해 맞아 죽든가 성난 북한 동포들의 노도와 같은 폭동과 민난의 와중에 그들의 손에 맞아 죽을 판국이다. 궁여지책으로 원산지까지 세탁한 북한 석탄을 문재양 일당에게 팔아서 쌀로 바꿔갔다지만 그 정도는 이미 망해버린 북한 경제에는 언팔의 오줌 누기 격이고 그나마도 유엔 감시에 걸려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급한 나머지 북돼지 정권과 문재양 일당이 떼거지로 몰려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고 저주의 굿판을 벌였지만 미국은 끄떡도 안 한다. 이로써 초조함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문재양과 종북 집단의 발악은 극으로 치닫고 있고 불법과 떼법의 집단 중국 오랑캐와 북한이 자멸로 치닫고 국내 종북들은 드루킹 간첩단의 댓글 조작, 선거 조작의 꼬리가 잡혀가고 있어 문재양 일당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절망의 늪으로 몰리고 있다. 관세청장을 앞세워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문계는 북한산 석탄이 이미 쌀로 바꿔져서 북한으로 갔다는 소문은 50%를 넘는 쌀값 폭등과 국가 비축미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기정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문재양 일당의 이런 만행은 온 국민의 분통 드라마가 됐다. 1%대로 추락한 민노총이 장악한 주사파 종북부리의 어용 나팔수 KBS, MBC의 시청률은 사상 최저치를 갱신 중이다. 노면의 자살이 타살로 바꿔질 수도 있는 드루킨과 김경수 사건에 휘말린 노회찬이 돈 먹은 혐의로 소환되자 돈 먹고 비리로 쪽팔려 자살당한 노회찬을 영웅으로 미화시켜 급한 불을 끄려고 사력을 다했지만 김경수의 자살과 문재양의 자살이 걱정된다는 국민들의 냉소가 팽배해 있다. 죽을 힘, 살림 다 쓰고 안간힘도 써봤지만 여전히 문재양 일당을 파멸로 이끌 위험 천만한 국민적인 이슈다. 그 때문인가 문재양 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기능 마비를 위한 좀비 국가로 전락시키기에 혈안이다.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기무사를 해체하고 종전선언 사기를 치기 위해 휴전선의 주력부대를 빼내는 만행 중인데 시진핑이나 김정은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도로 아미타불이 될 것이다. 북한 기품조의 까질은 새끼가 애비 찾아오기 전에 연방제로 통일의 국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틀어막아야만 산같이 쌓인 범죄를 감추고 더러운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데 개돼지 국민이 깨어나고 있으니 미칠 지경이다. 애국 위병은 트럼프 대통령과 강료들에게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말라는 애국 국민의 뜻을 전한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양 일당은 미국이 시간을 줄수록 남한의 5,200만 국민을 북한의 볼모로 바쳐 김정은을 살리고 남한을 공산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미국 대통령을 속이고 우반국을 속이는 배은 망덕의 기회를 삼고 있다. 문재양 일당은 살인마 김정은의 목숨 연장, 고려연방제 통일 완성을 위해 북한산 석탄을 매입하여 유엔 제재를 자청하고 민노총을 앞세워 GM을 철수시키고 삼성현대 등 굴지의 기업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추방시키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하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옥수수도 제대로 못 먹이는 김정은을 인정하게 만들려면 하루빨리 국민을 배고픈 개돼지로 전락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서 시간을 주는 대신에 문재양 정부의 배신 행위를 먼저 응징하고 시진핑의 항복을 받아내는 즉시 김정은을 참수해 그간 저지른 전쟁범죄와 인권유린에 대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남한의 종북의 무리들도 죗값을 치르게 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이 문재앙 일당과 종북의 무리들을 먼저 응징하면 죄 없는 남한 국민이 파편을 맞을 수도 있고 경제적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나 이는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공산주의 마수에서 구해주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게끔 도와준 미국을 배신한 죄, 우리에게 경제대국의 자부심을 갖게 해준 박정희 박근혜 분열을 배신한 죄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김정은의 노예가 되어 옥수수도 제대로 못 먹다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은가. 또한 서울에 폭탄이 떨어지고 꿀꿀이 죽으로 연명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세계 최고의 악재 김정은 집단과 그 악당에 동조하는 남한의 종북 세력만 없앨 수만 있다면 작금의 시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저력 있는 한국 국민이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한때의 시련에 불과하다. 따라서 태극기 애국애병은 김정은 처형의 날 광화문 세월호 불법 전막을 걷어치웁시다. 이번 광복절 2018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에는 종파와 정파 그리고 단체와 출신에 상관없이 애국애병이라면 모두 나와서 종북 주사파의 만행에 결사 항쟁해야만 한다. 태극기 애국애병이여. 200만의 국민이 13개의 주변 적국 1억 2천만과 싸워서 6일 만에 완승을 거둔 이스라엘의 감투정신을 배웁시다. 북한은 이스라엘의 적국에게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를 공급하여 북한의 적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강력한 우방이 되었다. 세계에서 세 나라, 한국, 미국, 이스라엘 3국만이 북한과 중국의 주적 국가가 됐다. 우리는 광복절에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부여잡고 광복군의 독립투쟁 이스라엘의 6.1 전쟁 정신으로 북한, 중국 그리고 국내의 종북 주사파와 싸워야 합니다. 이번 광복절, 2018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에는 종파와 정파 그리고 단체와 출신에 상관없이 애국애병이면 모두 나와서 종북 주사파의 만행에 결사 항쟁해야만 한다. 영내 군사를 위해